또 다음 신도 나갈게요. 이제 재미있는 이제는 이제 희망찬 내용들이 펼쳐질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아, 지상 천국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는 VR로 체험해 보시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나는 크고 흰 보좌. 이래가지고 백보좌 하느님이라고 막 온갖 종교단체에서 많이 씁니다. 백보좌라 그래가지고 흰 보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계시록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일까요?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상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지금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한테만 원래 허용되는 거죠.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선언을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이고 나오는데 그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일 때도 있고 그리스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랑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지금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백보좌 하느님이 우리 종교의 교주님이고 그 종교의 교주님이 그리스도를 시켜서 뭐 어떻게 일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되신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 백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상에서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천의 그런 천지가 사라졌다는 새 후천에 또 새로운 천지가 나오겠죠. 욕신 문명의 천지는 사라지고 양심 문명의 어떤 신천지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신천지가 펼쳐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아, 그 전에 그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하는 거 각주 좀 보실래요? 그대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도 철저하십니다.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는 동체죠.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건다 성령이 하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진리의 화신이라는 걸 자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게 길이고 내가 하는 짓이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입장은 예수님 사도의 입장을 다 통틀어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인간 중에 하나님. 즉 사람의 아들이란 존재가 예수님이시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만 사람이지만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뭐 천국이 있다,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천국에서. 아니, 그건 전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영으로서. 그런데 천국이라고 해서 또 어떻게 통치하시는데요? 따로 더.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그이 마지, 독생자께서 사실은 유일한 아들, 진짜 하나뿐인 아들이 거기서 통치하고 있는. 아들은 많은데, 딸은 많은데,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그대로 구현하시는 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절 욕하려다도 다가도 좀 애매하죠. 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랑 또 예수님은 사람이라니까. 그래, 너좀 이상해. 근데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또 애매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저 피아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인간하고 레벨이 다르다. 근데 저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근데 하느님이시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애매하죠? 그래서 악플이 잘안 달려요. 애매한데. 그래서
오히려 듣다가 한수 배웠습니다. 막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죠. 생각도 못 해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저는 예수님 뜻에 충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나와서 새로운 다윗의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아서 영원한 왕국을 천년 왕국을 만들 건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시편에서는 예수님도 인용하셨는데 사람들을 여호와가 하나님들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나와요.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가 보는 성경에도 사람을 하나님들이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그 중에 제일 하나님 뜻에 충실한 최고 마지 장남 효자라는 장남 이건 장녀가 아무튼 제일 마지 효자 효녀라는 거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르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 그대로 사는 인간이 예수님이 제일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죠. 우리끼리 서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가끔 착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저렇게 선하신 분이지 했다가 여러분이 바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또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 실망만 하다가 예수님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네라고 느껴버리면 그분이 하나님 제일 분신이고 대리인 아닙니까? 화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화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입장입니다. 지금 이 성경상에서는 예수님이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시다. 분명히 본인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란 입장이에요. 다른 기독교인들 여기 이 백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인가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 해도 그건 환영인 거지. 환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독생자 말고 없다. 라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이걸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환영은 환영인 거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나타내시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지혜와 그 능력,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을 온전히 구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귀한지, 사람의 아들이란 존재가. 저는 그래서 너무나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붕 띄워버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귀한 거는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이걸 되게 천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죄스럽고 천한 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에다 겸상을 하게 해? 그 발상이 잘못, 참 영성을 모르시는 주장인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나 보고 듣고 배워봐 하고 오신 건데 제자들이 몰라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니까 막 역정내시고 한 거예요. 너 나랑 안 살았냐? 너나 모르냐?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나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안 봤어?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막 말하면서 찜찜찜찜찜찜 말이 안 되죠. 그걸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원래 우주를 통치하는 위대한 분이에요. 사람이 그 위대함을 하나님을 구현한다는 건요, 우주에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좀 저는 여기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또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지혜의 사랑 권능을 드러내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풀어드려야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건 생명의 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했냐. 13장 8절에서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주인은 누구겠어요? 어린 양이에요.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다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신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이 적혀 있는 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오른다는 건요. 이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기록이죠. 자, 각주 보실래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요.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어 오던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전통은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영생을 얻어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인데 구약 중에 다니엘서인데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던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요. 또한 나라가 세워진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때 너의 백성들 중에 심판의 날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 백성 중에 무릇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미 구약 때 예언이 돼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히 구약의 전통에서 따를 건 따르고 있어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같은 꿈을 같은 비전을 갖게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조금씩 바꿔놓은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자 중에,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며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워킹 데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대인들도 의문을 많이 표했어요. 시체가 일어난다고?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파도 나오고 사두개파처럼 바리새파처럼 믿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막 서로 갈라지고 하는 게 시체가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죽은 자, 잠자던 자 중에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고 치욕을 받아서 영원한 부끄러움, 즉 영원한 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구약 때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한 것 뿐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야. 겁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본인이 만든 이야기도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내려오던 이야기.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죽은 자들 중에도 나중에 이제 부활할 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거야. 하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서 영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포인트인데 지금 그거를 구약 전통 속에서 이렇게 희석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복음이 왜 이단이냐면요. 이단서로 취급받냐면요. 도마복음을 저는 사실 중시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이단시하는 이유가 도마복음에서는요. 살아서 영생을 못 얻으면 답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복음. 예수님의 육성으로 표현되는데 다른 복음들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한 반은요. 다른 복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한 반이 좀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신뢰가 가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도마복음을 사실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내용은 좀 달라요, 맛이. 구약과 많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나중에 도마복음 보시면서 한번 인터넷에 널렸어요, 도마복음 치시면. 학당 카페에도 도마복음, 제가 번역한 도마복음 전문이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여러 사람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있죠, 구약에도. 자, 다니엘이여 이제 가거라.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챙기고 봉인해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봉인해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연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제대로 단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려고 환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오직 지혜를 가진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이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지혜를, 지혜의 화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화신이. 그러니까 이 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전통을 잇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또 신약이 잇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하게 될 가증할 물건을 우상을 말합니다. 세울 때부터 3년 반, 항상 구약은요, 안 좋은 일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지낼 것이다. 사람들이 임의로 3년 반 합쳐가지고 7년 대환란 그러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그냥 3년 반만 얘기해요. 계속 3년 반. 우리가 임의로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 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3년 반 플러스 4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환란만 잘 이겨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말이 재밌습니다. 너는 무덤에서 평안히 쉬다가 세상의 끝날에는 너의 유산을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통이 무덤에서 기다린 대기 타는 게 기본입니다. 무덤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의 웬만한 얘기는 구약에 다 있다. 그리고 무덤에서 기다리는 게 본식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살아서 본인은 이미 변화산 사건 때 부활체를 이미 이루셨고 같은 부활체를 이룬 모세 엘리야와 함께 얘기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렇죠? 살아서 이미 부활을 얻으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도 내가 빛이고 생명이니까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구현되어 계시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아서 그대로 영생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못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식으로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패자 부활전처럼 그때도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죽어있는 자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혀 구약과 달라지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읽어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구약 전통을 잊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3번째 13절이요.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사망과 음부, 저승입니다. 사망과 저승도 죽어있는 사람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토해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토해냈다는 건 다니엘이 지금 사망과 음부, 무덤 속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저승에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모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한쪽은 영벌, 한쪽은 영생. 그들은 각자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부활입니다. 일종의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한 다음에 제대로 심판해가지고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이게 유대인식의 사고예요. 우리가 그걸 뭐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시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까 각주 다 못 읽었군요, 제가. 다니엘서 뒤에 뭐가 있죠?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보실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그냥 생명 덩어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더 나아가 볼까요?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살아서 죽지 말라는 얘기를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희석돼서 있어서 그렇죠. 도마복음은 이것만 강조를 하니까 이단시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안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도마복음입니다. 자, 8번째 각주요. 갈라디아서 얘긴데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 인과 법칙은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요. 모든 건 하나님 마음이야라고 자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마음이야. 네가 하나님한테 아부만 잘하면 너가 악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야. 누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제약해? 하나님은 제약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 이런 헛소리를 막 하는 데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법대로만 움직입니다. 그걸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에고가 제약, 아주 제약된 사고죠. 하나님은 법대로 움직이고 법으로 이 우주를 다스려요.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굴러갑니다. 그 법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 행실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둘 것이요. 죄 지은 자는 사망할 것이요. 여기서 사망은 사실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적인 몸을 거둬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하는 법도 없고 뭐 룰도 없고 인과도 없고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그게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유치한 생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예, 법대로 뿌린 대로 갚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라는 걸 못 읽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도 인간의 뜻과 같아서 누가 잘해주면 주여주여 하면 싸주고 이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일 거야. 이게 지극히 에고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그거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로 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21장 갈까요? 그 뒤에, 아직 안 했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말이 되게 상징적인데요. 천국에는 죽음이 아예 없다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환영으로 본 거예요. 사망이니 저승이니 하는 것마저도 불못에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영원한 생명만 있다.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아까 이미 진작 나왔었죠. 둘째 사망이란 표현들이. 그거는 이렇게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를 영원한 벌을 받는 거를 죽은 뒤에 벌 받는 걸 이제 두 번째 사망이라고. 죽은 뒤에 일시적으로 부활됐다가 다시 유황불에 던져졌죠.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주는 그거예요. 애매한 존재들도 있는 것 같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 드렸고요. 21장 이제 새하늘 새 땅 가볼게요. 이 부분은 유명하죠. 뭐 새하늘 새 땅. 여기 이제 하면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죠. 신천지. 우리말로 하면 새누리.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가 꼭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악의 근원으로 바다가 묘사돼요. 특히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심해의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암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암흑을. 맑은. 여러분 여기서 바다 할 때 막 푸르고 맑은 바다 떠올리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주 어둠, 뭐가 있는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에서 짐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도 없어져 버렸다. 이게 다 상징입니다. 실제로 그 바다가 없어진다고 믿으시면 나는 성경을 1.1획도 다 믿을 거야. 그러면 정말 난 정말 답이 없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느님도 구원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잘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아, 이 말은 그 말이겠구나. 하나님 말씀을요 귀신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눈치껏 탁탁탁. 나는 또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자, 어딥니까? 천상의 천국이 지상에 강림한 겁니다. 천상 천국이 지상에 강림했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상 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장소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자리고요. 그 도성이고
이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구성원으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거는 이미 내면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의 거대한 교회죠. 이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죠. 자, 그래서 그 성도 공동체, 그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통치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올바르게 지금 세워져 있다면요.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포인트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면요. 거기는 이미 지상 천국입니다. 그분들 영혼이 이미 성령 안에 살고 있고 성령의 법대로 성화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영화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화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화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력을 하건 뭐 어느 정도 완성을 받건 핵심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양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 법대로 황금률을 따르느라고. 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요. 그 사람 내면은 이미 천국입니다. 하나님 법이 선포됐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법보다 그게 욕심의 법, 마귀의 법보다 그게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분의 영혼은 이미 천국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럼 거기 확장된 천국이죠. 거기서는 성령의 법이 그 세계를 다스림. 이 십자가의 성령의 법이 그 세계를 다스림. 그러면 이게 확장된 천국이죠. 지상에 이런 천국이 확장돼서 만약에 나라단위가 된다면요. 거기가 이제 그러면 거의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상에 도성이라고 했지만 거의 그런 나라가 하나 섰다. 그런 진짜 왕이 있잖아요. 왕. 그리스도가. 그럼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성령의 안에 산다면 내 삶의 이 사실은 리더는 누구예요? 예. 핵심적으로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신데 인격적인 존재로서 난 누굴 리더로 삼고 있어요? 나의 리더로 그리스도요. 나도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하고. 그래서 나도 파트너가 돼요. 나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파트너 관계도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주종 관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파트너 관계도 돼요. 한편으로는 형제 관계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이미 천국의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민,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천국에 살고 있고 나의 롤모델, 나의 리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막 나라 단위로 커진다면요. 새 예루살렘 같이 한 나라 단위로 커진다면 도시나 나라로 단위로 커진다면 거기 왕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선명하다고요. 그 마음 안에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나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했죠. 사실은 한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죠, 당연히. 두세 사람은 조직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확장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된 천국에도 나는 항상 임한다. 최소 단위, 최소의 확장된 천국의 단위가 두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인데도 나는 함께 한다는, 거기서도 내가 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시나 나라 단위로 확장되면요. 그럼 거기 실질적인 대통령은 예수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나라를 다스린 또 대통령이나 뭐 시장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보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리더죠. 대통령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 천국에 사는 분들은 대통령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요 그래야 돼요. 그 정도로 실감나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느끼셔야지 천국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통령은 지구시의 대한민국 구의 구청장 정도 그분들 마음에는 이 정도 돼야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볼 때도 그렇게 본 거예요. 로마시 시장 정도로 본 거예요. 아니야 로마 뭐 그쵸? 아니면 로마 구 구청장 정도로 본 거예요. 지구를 시로 본다면 한 구의 구청장 정도.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게 자기는 더 자신의 본질인 거예요. 난 천국의 시민권자고 나의 리더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사셔보시라고요. 그럼 사도의 삶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성도 공동체이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상 천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런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 누굽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죠. 성자 그리스도.
사랑과 양심의 진리인, 그리고 그 진리의 화신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화신으로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같은 그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또 이 천국의 시민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랑 신부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신부가 잘 곱게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상에서 내려오더라. 성도들이 내려오더라라고 보지 마시고, 예, 천상의 천국이 그대로 지상으로 이 분점을 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이제 누가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떨 때는 그런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 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때 나는 보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소리가 울려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곳에 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지상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지상에 이제 강림했다. 이 소리. 천국이 지상에 강림했다. 에덴 동산이 지상에 다시 구현됐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이제 고아처럼 안 살아도 된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에덴 동산이 다시 이루어졌으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생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 여기서 11번 한번 볼게요. 각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천국이 지금 내려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상에서 강림은 하시는데 구름까지 강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체로 바뀌면서 올라가서 저 구름 속에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살아간다라고 봤어요. 천상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게 데살로니카 전서 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확실하게 강림하는 걸 목표로 해요. 자, 이게 누가 더 예수님 뜻에 맞냐? 그럼 요한계시록이 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주기도문으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땅을 버리는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 저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입장보다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자, 12번 보시죠. 신과 공존하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인간이 다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신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 즉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성경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의 완결편입니다. 지금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에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완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43장 7절에서 그들은 모두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딱 라벨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다시 화해해서 하나님의 예, 그 자녀가 된 거죠. 지금은요, 온전한 자녀가 못 됐죠.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황인 거고, 생명과를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그들은 모두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며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들이며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이런 말씀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저 13장이요. 아니 13번 각주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요 구절은요. 보시면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31장 31절에서 34절 이야기를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에서요. 웬만한 예언은 다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신약을 쓴 사람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신약을 통해 충분히 주려고 한 거예요. 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던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대신에 구약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렇게 구약의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데 그 구약을 한번 보세요. 13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신약을 세울 것이다. 신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 언약을 세울 건데 그럼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죠. 양심법으로 구원받는 거죠. 기존의 십계명과 같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새겨진 양심법으로 구원받으리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새 언약이겠죠.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즉 구약이죠. 율법을 통한 구원, 새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즉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신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신랑은요? 여호와예요. 이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들 관계를 또 남편, 신랑, 신부 관계로 또 묘사합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바람폈다는 거죠.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언약을 줬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나를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이야기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다르다. 구약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신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맺을 텐데 그 내용은 이렇다. 곧 내가 나의 법, 그러니까 이거는요 양심법입니다. 황금률이고 성령의 법을 말해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보다 지금 더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이 나의 법을 보세요. 그들의 영혼에다가 새겨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에요. 밖에서 받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고 그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 속에 항상 그 양심법이 떠오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면에 성령법이 새겨져 있고 밖으로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네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이게 자기 생각마다의 그 법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저 내면에서 내적으로 영혼을 변화시켜가지고 구원하겠다. 이게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돼 있던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져 있고 생각에 기록되어 있고 하면 그제서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한테 나는 선생이고 넌 제자야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런 끈끈한 관계가 다시 된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밖에서 율법을 줘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돌멩이 율법 새겨줘서 될 일이 아니고 영혼에다가 새겨가지고 안에서 그 율법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고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한정해서 얘기했죠. 이게 구약의 특징이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 해당되겠죠. 모든 인류는요. 자기 그 영혼에 새겨져 있는 양심을 따를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져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신약에서 오면 그리스도의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본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다 새겨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다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데 밖에서 그걸 모르고 밖에서 받은 율법만 지키려고 그 난리를 치니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자기 영혼에는 안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나는 영생 주러 왔다.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려고 왔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그대 안에서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진리를 새겨서 밖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밖으로 터져나오게 만드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때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화해가 이루어져요. 친해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인간과 하나님들을 화해시키는 사역.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자, 그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을 거다.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런 말도 이제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이 성성하게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현전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상천국이, 이게 지금 지상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알 것이다.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줄 거라는 거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면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근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지상천국입니다. 이사야도 도인이라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로만 나옵니다, 표현이. 이걸 예수님이 문을 쫙 열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 만백성 다 해당되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게 예수님에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자기가 할 사역을 정한 거죠. 이걸 내가 하마 하자 하고 한 거예요. 또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예언한 것처럼 죄 없는 이가 인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진다는 예언도 자기가 성취시키고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언약의 이 복음의 소식을 인류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들을 구현하는 쪽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예언자 중에 특히 이사야 예언을 많이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태어나도요. 그전 보살들이 해놨던 작품을 이어서 합니다. 그냥 생으로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잘 엮어서 그 당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살도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얘기를 또 아직까지 곱씹으면서 예수님 금방 오신다면서 왜 안 오세요? 뭐 심판의 날은 왜 안 오나요?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은 그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주면서 지금 즉시로 천국에 가자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랑 함께 천국 가자. 영생 얻어서. 그대들 마음 안에 성령이 깨어나면 성령이 살아나면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줄 거고 성령이 그대를 천국으로 보내줄 거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게 만들어줄 거다. 심판받을 거. 나중에 내가 심판하러 오마 해놓고 하신 말씀은 심판받지 말고 미리 부활해서 천국 가버려라 해요. 예수님의 본뜻은.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찍이 나는 패자일 어차피 심판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짐작하시고 그 미리 막 무덤에서 잘 지내야지 막 이런 거 준비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교회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제가 아는 그 분 말씀이에요. 신림동 그 예전에 사시 있을 때 신림동 딱 들어가면 아니 딱 2년 안에 끝내야지 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도 이미 마음이 어차피 10년은 걸릴 테니 바둑부터 배워놓는 게 낫겠다. 10년을 고시원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까 다른 잡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10년을 버틸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런 분도 봤어요. 완전히 마인드가 다르죠. 2년도 길다고 하는 분하고 한 분은 어차피 한 10년 걸릴 테니 바둑부터 배워서 이제 그 고시 생활에 익숙해지자.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서 구원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누구는 오케이 살아서 천국 가자라고 하는데 한 명은 어차피 나는 심판의 날 와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 뭐 십일조나 내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즐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정한 교회 생활을 즐기셔야지 이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은 뭐죠? 바로 지금 성령 받아서 거듭나신 지금 여기서 바로. 왜 안 돼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왜 안 돼요?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해 계세요. 여러분이 돌아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보는 게 회개인데 돌아보질 않으니까. 자, 태양이 여러분 뒤에 있어요. 안 돌아보면 없는 겁니다. 태양이. 어디에도 태양이 없다.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돌아봐 하겠죠. 돌아보면 있어요. 없던 게 나타난 것 같죠? 성령이. 늘 있었어요. 등 따뜻하게 늘 비춰주고 있었어요. 내가 안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포착이 될 때 성령 받았느니 성령이 임했느니 하는데 우리 마음 포착되기 전에 우리 에고에게 포착되기 전에도 이미 항상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짓도 다 하고 산 거예요. 그 빛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산 거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도 부리고 하고 계획도 짜고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얘기 이거 구약 얘기라고 무시할 얘기가 아니죠. 신약에 대한 예언까지 이미 다 돼 있었다. 예수님 이게 야 진짜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태어나서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행동하신 것도 있어요. 맞춰서 행동해 주신 게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실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유치한 신앙에 빠져요. 우와 구약 예언 다 이루어지네. 나머지 막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까지 거기 이것도 다 이루어지겠나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그 말단에 빠져서 헤매지 마시라고요. 본질만 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5분 쉬고 마지막도 달려보겠습니다.